언제 넣어요? 나중에 넣어야 참치가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. 참치를 나중에 넣는 게 사장님의 비법? 참치를 처음에 넣으세요? 아니면 나중에 넣어요? 저는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거예요. 왜요? 그래 좀 간이 배면서 맛있더라고요. 참치의 맛이. 깊은 맛. 처음에 같이 다 넣고 끓여요. 나중에 끓이면 조금 덜 끓은 듯한 느낌, 비린내 같은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. 참치를 먼저 넣는다는 주부들의 의견과 달리 사장님은 참치를 나중에 넣고 있었는데요. 바깥에 나서 넣으세요.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안 돼요? 참치를 처음부터 넣으면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그게 처음부터 끓이면 참치가 다 흩어져 버려서 뻑뻑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야 참치가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. 참치 넣는 타이밍을 두고 엇갈린 의견. 그래서 직접 만들어봤는데요. 처음부터 참치를 넣고 끓이는 일반적인 방법. 찌개가 어느 정도 끓고 난 후 참치를 넣는 사장님의 방법.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끓인 찌개. 과연 어떤 맛의 차이를 보일까요? 전통시장에 찾아가 시식회를 열었습니다. 이건 뭐예요? 찌개? 김치찌개? 우와! 겉으로 보기엔 얼핏 비슷한데요. 둘 다 맛있어. 참치를 먼저 넣은 것과 나중에 넣은 것,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참치를 넣는 타이밍에 따라서도 맛의 차이가 있을지 오고 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찌개의 맛 비교를 부탁드렸습니다.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어떤 게 많이 괜찮은지? 개인적으로는 빨간색이 나은 것 같아요. 파란색이요? 왜요? 참치 그 맛이 그 이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어떤 색깔? 파란색. 참치 이쪽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. 안 돼. 빨간색은? 빨간색은 약간 좀 억세다고 해야 되나? 40명의 시민 중 36명이 선택한 사장님의 방식, 왜일까요? 참치찌개를 끓이실 때에는 대부분 처음부터 넣게 되는데요. 처음부터 넣는 것보다는 나중에 넣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감칠맛을 낼 수가 있겠는데요. 그 이유는 신김치 속에 들어가면 단백질이 더 굳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겨지기 때문에 물이 끓은 후에 넣어주시는 것이 부드럽고 비린내 나지 않는 조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KBS